네, 오늘장 간판주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전문가 그리고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홍의진 전문가, 네.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팜스코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지금 팜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뭐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보시면은 많이 오른 것들이 더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죠.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내지는 상품 가격 추가 받는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지난주도 제가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 구리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.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요도 증가가 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상당히 조금 돋보이는 이제 그런 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팜스코를 비롯해서 사실 돈육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팜스토리하는 같은 경우 15% 급등 나오고 있는데 팜스토랑 선지는 사료와 그다음에 이제 양돈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콩 가격의 급등세. 그럼 이제 사료 값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돈육 가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지금 작년 5월에 38달러 좀 기록을 했던 게 지금 106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그걸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의 어떤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. 그래서 팜스코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가격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.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397억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지금 자산가치,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는 1배가 아직까지 좀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동안에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쌍바닥을 찍은 지금 자리가 박스권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팜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특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.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만원 고점 라인은 만원 전고점 라인까지는 조금 돌파 기대감도 좀 가져봄직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최근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관련주로서 팜스코 선정해 주셨는데요. 최근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데 물론 중간중간 빠지긴 하지만 오늘 3.37%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조선일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종목 간판주로 HMM을 들고 나왔는데요. 한 두 달 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상당 기간 한 달 넘게 지금 조정을 해서 많이 이제 힘드셨죠. 사실 뭐 3월 말 정도에 거의 대부분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수혜주나 사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상 조정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는 기관 리포트에서 이제 고점이다 매도를 해라라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그때 나왔던 3월 말, 3월 중순경에 나왔던 고점을 돌파해서 나갔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는 지난 그 수혜주 운하 사건으로 인해서 1사분기, 2사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컨테이너선 지수로 많이 잘 알려진 상하이 물동량 지수가 작년 1월에는 1000포인트 선에서 12월 말까지 2000포인트까지 거의 두 배 올랐다가 3월에는 12월 지수에서 좀 빠졌다가 지난주에 2976.72로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뿐만이 아니고 BDI 지수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글로벌이나 국내 증시 기관들도 리포트를 나온 거를 보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이 물동량 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. 사실상 1분기 때, 1사분기 때 사상 최고치 매출액을 기록을 했지만 2사분기 때 9천억이 넘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도주인 것 같은데요. 보통 여러분들,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. 만원 이상 올라가는 비싼 종목들은 다 다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HMM 같은 주도주는 단타 쳐도 좋습니다. 보통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빨간 선을 보이면서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요.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을 11선으로 책정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11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10%, 20% 이상 수익 날 때 매도하는 전략 쓰시면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
가장 싼 종목들을 갖고 거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몇 억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탄력 있게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런 종목으로 한번 단타 한번 쳐보십시오. 재밌습니다. 네. HMN 단타 말씀하셨는데요. 어제 그 장에서 조선주 해운주 굉장히 강했잖아요. 예. 네. 좀 짧게 HMN 말고 다른 종목도 뭐 어떤 종목 좀 관심 있어 보이십니까? 조선 지금 갖고 나온 거는 네. 지금 해운주가 HMN이고 대표적으로 또 이제 조선주가 있죠.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해운주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바로 이제 그 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BDI나 아니면 SCFA 지수가 연말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로 네.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적 좋은 건 바로 조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뭐 시황 지금 오늘 상황 좀 잠시 후에 살펴드릴 건데요.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동시호가 상황 좀 살펴보면요. 자, 일단은 뭐 삼성전자 지금 0.96% 빠지면서 82,700원 상황인데요. 또 SK하이닉스는 또 어제와 같이 삼성은 다른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. 1.9% 상승하면서 13만 4천 원 선에 지금 동시 효과 상황이었습니다.